롤러코스터 2입니다. 도전자 공원하고 있죠. 어제 세 번째 미션을 깼었고 이번에는 네 번째 미션입니다. 영화 세트장이고요. 자, 이번 임무는 옛 영화 세트장에 설립된 기존 테마파크를 운영하고 발전시키는 것입니다. 스톱모션 애니메이션 선구자들에게 헌정을 바칩니다. 자, 목표는 32만 달러입니다. 공원 등급 3, 공원, 그 공원 가치일 겁니다. 공원 가치 32만 달러를 3년 10월까지 달성하세요. 입니다. 입장료가 입장료 수입이고요. 40달러를 올리죠. 공원 자체는 예쁘네. 기존 맵이 갖춰져 있는 게 좀 있어. 처음부터 콕스크류가 있네요. 저 연구 재정은 최대로 해서 배경하고 테마만 빼고요. 바람군님 안녕하세요. 길들이 좀 난잡하게 이렇게 있는데 배치되어 있는데 좀 바로 잡읍시다. 그 다음에 길가에 요 가로등 같은 조형물들이 있잖아요. 이게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 조형물들 때문에 공원 등급이 떨어지거든. 저기 사람들이 빡치면 저 조형물을 부수는데 야만인 새끼들이 부수거든요. 부수면 이제 공원 등급이 떨어지는 거야. 근데 이게 이 게임이 무슨 그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일괄적으로 예를 들면 공원 내에 있는 시설들을 다 이제 고쳐준다거나 뭐 그런 기능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좀 빡세죠. 일일이 그걸 게임 끝날 때까지 공원이 좁지도 않잖아. 그거를 계속 유지, 그니까 계속 그걸 그 살피고 있을 수도 없고. 자, 기존에 있는 롤러코스터들을 이렇게 사진 찍는 구간을 넣어줍니다. 생각보다 저게 돈이 됩니다. 공원 가치 32만 달러.
자, 늘 지어주는 거죠. 고운가치는 정희 씨 안녕하세요. 고운가치는 놀이기구를 많이 지어주면 돼요. 일반적으로 그래요. 클리어는 아마 쉬울 거고요. 시간이 문제죠, 시간. 저는 3시간은 잘 깨든 못 깨든 3시간은 해야 되니까. 체어리프트가 있네.
사람들이 타죠, 그죠? 지금 보니까 요거는 공원 내부 지역이 아닌 것 같네요. 보니까 건설권만 있는 지역 같은데. 이것도 보면 공원 내부 지역이 아닌 것 같고요. 자, 공 가치는 20만 달러쯤이고요.
촘촘하게 지어놨네. 백업 하나 해두고요. 이게 아마 가게 판매, 이게 아마 그 탑승 사진권일 거예요. 이게 수익이 좀 됩니다. 어차피 3시간짜리 미션이고 시간은 많기 때문에 일단은 천천히 빛부터 가봅시다. 휴가는 언제까지인데요? 용인이는 어제 놀고 지금 대구 오고 있는 거야? 일요일까지? 그러면은 다음 주 일요일? 한 주 그럼 좀 넘네? 그죠? 좋네. 그 업장 자체가 휴가인 거예요? 아니면은 정윤 씨만 그냥 휴가인 거예요? 그럼 오래 쉬시네? 그렇게 쉬셔도 괜찮나? 야, 골 때린다. 이거 사람들이 이 입장권 수입이다 보니까 사람 기존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한테서 우리가 이 그 입장권 수익을 편취할 수 없단 말이야. 그만큼 그러니까 일종의 손해를 감수하고 하고 해야 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수입이 좀 많이 부족하네요. 골 때린다. 시승권 수입이면은 아마 수입이 좀 생길 텐데 지금 수입이면은 아 광복절까지. 아, 그렇네. 광복절도 있네. 광복절이 말복이네.
잠깐만 좀 살이 좀 빼어 두겠습니다. 자, 돌아왔고요. 지금 돈이 안 벌린다. 돈이 너무 안 벌리는데. 직원 임금이 이게 왜 이렇게 높아? 왜 이렇게 많아? 지금 일꾼들 중에 영역 지정 안 돼 있는 사람들 있죠? 요 친구들은 대체로 다 정리합시다. 일꾼들이나 아니면 스태프들도 쌓이면은 돈을 많이 잡아먹어요. 경비원들은 해고합니다. 경비원들은 원래 이 게임이 필요가 없습니다. 나무 이 경비원이 있다고 의자 같은 게 안 부서지는 것도 아니고요. 지금 봐, 의자 벌써 다 부서져 있잖아. 골 때립니다, 이거. 내가 알기로 이제 이 뭐예요. 가로등하고 다 부서진 거 보이죠, 그죠? 이 경비원이, 보는 방향으로만 이제 감시가 된다고 전 알고 있어요. 저는. 근데 경비병이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막 뒤돌아보기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 틈에 어쨌거나 부서지게 돼요. 의미가 전혀 없습니다. 경비원. 차라리 이제 미화원을 하나 더 고용하지. 광대는 좋을까요? 나도 모르겠어. 이게 이 의자 같은 시설들 있잖아. 이 시설들이 시설들이 내가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이게 일괄적으로 수리하는 버튼 같은 게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걸 부수면은 우리가 일일이 다 수리를 해주거나 그렇게 해야 돼.
일일이 직접 다 수동으로 해줘야 된단 말이지. 그래서 나는 원래 공원을 처음 지을 때는 애초에 저런 걸 안 지어. 저 의자를 안 지어. 왜냐하면 있어봤자 의미가 없으니까. 있어봤자 계속 우리가 손만 가고 우리가 공원이 지금 넓잖아요. 넓으니까 이걸 우리가 그 일일이 다 이제 확인하고 다닐 수도 없는 거고. 야, 입장구 수입 이게 골 때리네요. 아니, 그래서 안 지으면 돼, 그냥. 저 의자 같은 건 안 지으면 돼. 의자가 게임에 미치는 영향이 그렇게 크지가 않아. 자, 연구개발비를 끊죠. 최소로 한 달에 100달러만 주죠. 지금 돈이 너무 없네요. 긴축합시다. 아니, 그건 농담 아니야, 진짜야. 롤러코스터 1의 그 네 번째 미션인가 해보면 에버그린 가든이 남겼거든? 거기 보면 이렇게 호숫가 근처로 이런 이제 예쁜 길들이 나 있는 공원이 있어. 그 공원에 처음부터 이제 의자나 아니면 가로등 같은 게 설치가 되어 있는데 사람들의 시간이 지나면 그걸 부숴. 이 보면 즐거운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그 중에 빡친 새끼들이 있거든? 그 새끼들이 의자를 부숴. 근데 그 의자를 부수는 거를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공 경비원을 만들어놔도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게 경비원이 이제 만능으로 그걸 막는 것도 아니고 그게 아니 경비원은 경비병을 거기 배치해서 경비병이 그걸 완벽하게 막으면은 효용이 있다고 얘기하겠는데 그렇지가 않거든. 그니까 우리로서는 할 수 있는 게 그냥 안 만드는 것밖에 없는 거야. 난 어릴 때는 이제 에버그린 가든 그거를 되게 못 깼었었는데 많이 어려웠단 말이지. 근데 공원 등급이 계속 떨어지고 그러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가로등 부수고 의자 부수고 하는 게 공원 등급이 떨어지는 원인이었고 결국에는 이제 의자 하나 그걸 다 없애버리니까 공원 등급 때문에 실패하는 게 실패하지 않게 됐더라. 이게 내 경험이었어. 네, 들어가세요.
저 6월 전달은 아무것도 안 했는데 수지가 마이너스네요. 자, 광대들을 다 자릅니다. 직원 임금이 거의 한반 이하로 줄었네요. 자, 오랜만에 재정이 그 플러스로 돌아왔고. 지금 고객들이 길을 잃었다 그런 말인가요?
이거는 길 때문에 문제가 생기네. 안 생길 줄 알았는데 이렇게 지어놨길래. 저렇게 곁가지로 이어진 길들은 가급적 다 정리해 줍니다. 가급적. 이런 길들은요, 이런 타일들은 길인지 지형인지도 구별이 잘 안 돼. 좋은 거죠, 뭐.
자, 1년 9월이고요. 게임 시간은 47분 지나고 있고. 일단 달마다 흑자를 보고 있긴 한데 빡셉니다. 수익이 너무 적습니다. 이 족같은 공원 이걸 좀 닫았으면 좋겠다. 이것 때문에 시야가 안보여. 시야가 가려서 졸라 깝깝해. 안보여. 누구 대가리에서 나온 생각일까? 자, 현금이 없대요. 안녕하세요. 저 틀어막아 버리고요. 그럼 이쪽으로 이쪽 방향으로 통행을 못 해요. 저렇게 틀어막아 버립시다. 틀어막아 버리고 사람들 있다 빠지면 그 길 없애버리죠.
화장실 없습니다. 뭐 싸겠죠 다니다가. 그렇겠네. 아무튼 이쪽에 그 공원 비슷한 거는 정리했고요. 이렇게 지금 이어지는 길은 살아 있습니다. 그죠? 내 생각에 이쪽, 그러니까 이쪽으로 지금 가, 그 이어져 있잖아. 그러니까 이쪽 왼쪽에 있는 요 길은 필요가 없는 거야. 이게 여기 나온 여기 이제 그 타러 오는 관객들이 머리가 좋으면은 모르겠는데 이게 대가리가 많이 나쁘거든. 내 생각에는 이걸 그냥 틀어막고 길을 막아버리는 게, 이것도 길을 없애버리는 게 낫지 않겠나 싶어요. 이것 때문에 길을 잃습니다. 길을 잃고 이제 자기 혼자 길 잃었다고 이제 돌아다니다가 빡치고 화내고 그러죠. 지하 도적은 어떻게 되어 있는 거야? 지하 도적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가 안 보여서 내가 뭐 건드리기가 좀 그렇네요. 사람을 다 빠졌죠. 그죠? 이 길을 부숴버립니다. 일단 안내소 이거 부숴버리고요. 요것도 한쪽만 연결해주면 되겠죠. 길을 이게 여러 방향으로 그 연결하는 게 좋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좋은 게 아닙니다.
저 트로마가 부려. 얘들이 어쨌건 길을 찾아야지. 길이 길로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보기에 우리가 그냥 보기에 좋기만 하는 게 좋으면, 그럼 이제 심시티를 뭐 롤러코스터 하지 말고 이제 건축학을 전공해야겠죠. 아니면 도시계획이나 그런 걸 전공해야겠지. 사람들 다 빠졌죠 여기. 요 다시 요 길을 없애버려요. 이제 이게 좀 정비가 된 건가? 모르겠네. 정리가 좀 된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자, 또 빛 하나 갔고요. 인연이고요. 이번 시나리오는 생각보다 빡시네요. 처음에 아예 그냥 공원을 다 부수고 내가 새로 만드는 게 나았을 수도 있겠다. 있는 걸 유지하려고 그러니까 너무 힘드네. 자, 그 다음에 요 일꾼들 영역을 재배치해 줄 거예요. 아, 일꾼들 요 다 해고해 버리고 새로 갑시다. 그냥 새로. 어차피 지금 개판인데 새로 그냥 지정해 줍시다. 길도 바뀌고 어지러우니까. 빨간색이라서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보여야지 알아들을 거 아니야. 이 길도 보면은 요쪽 길을 없애버려야 되겠죠. 요 길, 요 사이 요 길을 없애버리고 요렇게 돌아가도록 해주면 되겠죠. 장 봤어? 뭐 사왔는데?
좋은 거 사왔네. 홈플러스 같은 데 있잖아요. 고기 그 훈제로 파는 게 있거든. 훈제에서 삼겹살 파는 게 있는데 고기 맛있어. 그 뭐 데울 필요 없이 그냥 와서 잘라 먹으면 그냥 돼요. 그럼 맛있어. 6개 12,000원이요? 그러면 한 개 2,000원이에요? 그거를 왜 사먹어요? 내가 가는 내과에 그 병원 앞에 이제 그 뭐죠? 그 일종의 분식집, 그 뭐 단팥빵 같은 그런 파는 이제 일종의 분식집 같은 게 있는데 뭐 근데 거기도 보니까 옛날에는 이제 예를 들면 빵 한 개 뭐 700원인가 그랬어. 지금은 1,500원 하더라. 자기들은 싸니까 막 가격을 200%, 250% 이렇게 올려도 사람들이 별 체감이 없을 줄 아나 봐. 예. 네, 그래서 안 먹습니다. 안 먹고 말지. 네, 아까 이쪽에 배치해놓은 위원 도대체 어디로 왔나? 야, 비가 오면은 좀 초산물 같은 건 좀 씻겨 내려가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 파전돼요. 많이 해봤구나.
ATM 기호기 하나 설치해주고요. 공원 안에 이제 보니까 ATM기가 하나도 없었네. 네, 얘기하세요. 왜요, 왜요? 현금이 없다. 현금이 없어. 얘기하라 카이토. 얘기하라 하니. 돈 생기면 지어줄게요. 아, 이 탱기용이 있네. 있었네. 없는 줄 알았는데.
고맙습니다. 이 구간을 이걸 없애버립시다. 아니다, 이걸 여기 광장 이거를 광장 이걸 없애버립시다. 그 다음에 요 가게들도 다 없애버리고요. 이 뭐하니어서 준빈이면 그것도 몇 년 된 건데 여기 이것도 다 부숴버릴까?
저 돈 된 대로 놀이기구 좀 만들어 주고요. 되는 대로. 자, 요 안내소를 위치를 저기로 옮깁니다. 저 이제 좀 수익이 나네요, 그죠? 1300원? 1100원? 한 달에? 다행이다. 요, 이것도 아마 광장일 텐데, 이거 정리해버릴까?
이 새끼 왜 이렇게 화났어? 이 타워 이게 몇 번째 고장을 몇 번째로 일으키는지 모르겠다. 자, 이거 아예 없애버리고요. 2년 7월이고요. 어쩌다 보니 빚은 다 갚았네. 이것도 없애버리죠. 그래도 이따 사람들 다 빠지면 요 지역을 없애버립시다.
옛날에 그 내가 어디서 메이즈를 이용해서 그 여기 관람객들을 없애버릴 수 있다는 얘기를 내가 들은 적이 있는데 어디서 본 적이 있는데 메이즈가 없죠. 근데 지금 어떻게 하더라? 이거를요. 아이씨. 아, 이건 너무 높습니다. 이렇게 돼버리네. 일단 지금 트러마가 났잖아, 그죠? 좀 모자라긴 한데 어떻게 되나 한번 보죠. 이게 어떻게 하면 이게 없애버릴 수 있다고 들었거든요. 보온 등급을 안 떨어뜨리고. 오, 맞다. 떨어진다. 저러면 손님들은 사라지는데 근데 공원 등급은 안 떨어진다고 들었어요. 지금 봐, 손님 사라지잖아. 그래, 저렇게 좀 해놔야겠다. 어차피 지금 이게 관람객 숫자가 아니고 그 입장권으로 받아야 되는데 입장권으로 받으려고 그러니까 지금 이게 돈이 너무 없죠, 그죠? 처음부터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이제 지속적으로 아마 관람객 수가 떨어지는데 어쨌든 공원 가치가 있으니까 공원 가치에 비례해서 사람들은 계속 올 거란 말이야. 요 사람 나가면 한번 해보죠. 아, 근데 요 지역은 또 안 되네. 요 지역은 너무 높다고 뜨네, 지대가. 그럼 어쩔 수 없고. 이게 고지대라. 맵 자체가 아마 고지대라서 그런 것 같아요. 발킹 같은 거는 우리가 응용해 볼 수 있을까, 이걸? 가능하겠네요, 이거는. 그럼 얘들은 다 사라진단 말이지, 그지? 좋네. 다음부터 이제, 이, 뭐야. 입장권 수입일 때는 이런 식으로 게임을 해야겠어요.
이게 출구로 정비공들이 들어갈 텐데 출구가 막혀 있으니까 정비공들이 못 들어가는 거는 단점이네요. 이거는 고장 날 때마다 이걸 풀어줘야겠네. 이번엔 잘못 건드린 것 같은데. 자, 입장권 수입이 유의미하게 늘었죠. 왜냐면은 지금 사람을 지속적으로 줄이고 있으니까 외부에서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또 들어오는 겁니다. 가게 판매 수익은 줄었는데 뭐 입장권 수익이 늘기 때문에 그거는 상관없고요. 마케팅 한번 돌릴까? 무료 입장권은 안 되고요.
자, 요거를 요 친구들은 이제 지하 세계로 보내지 말고. 자, 고온 가치는 이제 한번 제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민이 안녕. 일하고 있니? 핫도그로 가야지. 핫도그 가게로 가면 안 되지 임마. 천박하잖아 그러면. 용인이 안녕. 쉬는 시간이요? 현민아, 그 내가 궁금한 게 있는데, 기독교에서도 어떤 집착이나 욕망을 내려놓으라 그러나?
거기서는 어떻게 설명하지? 비슷한 얘기는 있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이제 명예에 대한 욕망, 명예에 대한 욕망을 내려놓으라. 그런 말을 하니? 욕망 자체가 문제가 아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욕망이라는 거는 욕망이면은 욕망은 이제 신의 피조물이면 누구나 갖고 있는 건데 그 욕망을 이제 올바른 방향으로 갖고 있어야지 되는 거다 그런 말이에요? 예를 들면 그러면은 명예에 대한 욕망은 예를 들면 명예욕, 명성에 대한 욕망, 그런 거 있잖아. 아, 나 참 지금 주기적으로 신의 그 하느님 품으로 보내드리고 있어. 지금 보면 여기 지금 요 출구가 지금 벽으로 막혀 있거든. 여기 바이킹 다 타고 나면은 이 친구들이 하느님 품으로 갈 거야. 잘 봐봐요. 되게 오래 가네. 자, 봐봐. 지금 하느님 품으로 가잖아, 밑으로. 저 친구들 지하 세계로 떨어지는데. 저러면은 그냥 사라져, 게임 안에서. 아마 천국으로 가서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닐까? 싶은데 자세한 건 잘 모르겠어. 뭐, 10만이 아시겠지. 아무튼 그래서 명예에 대한 욕망은 어떻게 되는데? 내가 항상 그런 욕망이 있어. 근데 지금 이거는 내 문제 때 묻는 건 아니고 그냥 묻는 거야. 개신교에도 비슷한 얘기가 있을까 싶어서. 육정 욕망이라는 건 이제 핫도그에 대한 욕망 그런 걸 얘기하는 거지. 아까 네가 핫도그로 간다 그랬으니까 네는 아마 죄를 지었으니까 천국에 못 가겠구나. 유감이다. 그럼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건 좀 고전적인데 대성당 같은 걸 지어서 신에게 봉헌을 할 텐데 근데 그걸 통해서 자기 욕망을 이루고 싶어. 자기가 이제 세상에 드러나고 싶은 욕망이 있다고 치자. 그럼 그건 좋은 욕망일까 나쁜 욕망일까? 대성당을 지으니까 그건 분명히 신에게 봉헌하는 거고. 근데 내 생각에는 좀 이율배반적인데.
나쁜 거야. 순수하게 그러면 하느님께 그걸 봉헌하는 게 아니라 자기 욕망이 우선이기 때문에 나쁜 거야, 그거는. 아, 성전 마음속에 있다고? 근데 교회 목사 새끼들은 왜 항상 교회를 크고 높게 지려고 그러냐? 알았어, 알았어. 얘기 고마워요. 자, 마케팅에서 스케줄 3년 3월입니다. 지금 이제 진짜로 공원 가치를 우리가 좀 제가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진짜 이제 곧 있으면은 게임이 끝나기 때문에 생각보다 게임이 졸라 빡셌어요. 지금 드는 생각은 그냥 아예 공원 이걸 만들어져 있던 걸 다 부수고 내가 처음부터 만들었으면은 그냥 쉽게 깨지지 않았을까 싶은데 내가 그냥 괜히 이제 원래 걸 유지하려고 그러다가 엿만 먹은 것 같아요. 야, 이건 뭐 건설 비용이 29,000원이다. 택도 없겠다, 야. 공 가치는 내 생각에 콕스크류 요것만 도배해도 오를 것 같습니다. 말복이 광복절이래. 광복절 임금 무기계약직 전환 그런 건 없니? 아니 지금이 무기계약직인가? 야, 니 설마 그 현맹이 설마 그 이번 뽕었니? 혹시 니가 그 유명한 그 이찍남이니? 혹시? 뽑는 건 누가 뽑았는데, 씨발 우리는 왜 피해를 봐야 되냐? 좀 누구만 피해 보면 안 되니?
또 하나 올리고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거 별로 사실 수익으로서는 이제 별로 의미는 없고요. 이번 그 시승권 수입이 아니기 때문에. 네, 들어가세요. 불려서 끌려갑니다. 의미 없는 색깔 싸움은 옛날 친일파 새끼들이 다 뒤졌을 때 끝나겠지. 그때 한번 끝날 거다. 그때 한번. 또 다른 걸로 바뀌겠지만 그래도 좀 낫겠죠. 자, 공 가치는 올라가고 있죠, 그죠? 이번에는 뭐 등급, 공원 등급 그런 거 상관없이요. 그냥 공원 등급만 32만, 그러니까 공원 가치만 32만 달러를 찍으면 됩니다. 오늘은 이거 그 수리가 안 되는데 이거 그 정거장이 여러 개라서 그 중에 한 개로 보내야 되거든요. 근데 그 정거장이 어딘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그냥 부쉈습니다. 내가 직접 지은 공원이 아니라서 좀 그러네요. 부수고 말지. 뭐가 뭔지도 잘 모르겠고 사실. 직접 지은 거면은 이게 정거장이 어디 있고 그 다음에 내가 뭘 어떻게 지었고 도보를 어떻게 해고 그런 거 다 아는데 그러지가 않으니까 헷갈려. 꼭 스크류나 몇 개 더 만듭니다. 자꾸 이걸로 만드네. 용현아, 참 우리 집에 식탁 생겼다. 드디어 사람답게 좀 입식으로 밥을 먹을 수 있게 됐다. 식탁.
우리 집에 식탁 없었잖아. 그래서 밑에 상 깔아놓고 먹었잖아. 이제 식탁이 생겼다고. 식당이야 많지. 근데 식탁이 생겼어. 식탁. 아, 밥 먹을 때 그냥 나중에 놀러와. 식탁이 있으니까 이게 많이 바뀌더라고. 자, 공가치는 31만 달러죠. 이제 그냥 몇 개 더 지어주면은 클리어예요. 근데 3년 10월까지 있어야 되니까 천천히 하면 됩니다. 어차피 그 전에 깨도 깬 거 취급을 안 해주기 때문에. 아니, 그 현대백화점. 그거를 여자친구가 현대백화점에서 뭘 샀을 때 그때 뭐 쿠폰 같은 걸로 이제 영화 관람권 하나 주더래. 그래서 그걸로 본 거야, 그걸로. 그래서 8월 말까지 뭐 기한이라 가지고 그동안 이제 그 전에 한번 가야겠다 싶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 가다가 이번에 한 가봤어. 그러니까 시내에 있는 현백 있잖아. 왜 그 현백 그 주차 되게 이상하게 하더라. 그러니까 이게 그 CGV 자체는 이제 현백 지하에 있는데 근데 이제 지하철 그러니까 주차장 자체는 또 이제 CGV 주차장은 따로 이제 그 메트로 주차장이라고 이제 다른 데를 써야 되더라고. 현백 주차장에다가 그 대면은 이제 그게 정상이 안 되긴 하더라. 되게 이상했어. 이거 롤러코스터 타이쿤 2라는 게임이에요. 이거는 놀이공원을 만들어서 사람을 즐겁게 만들어 주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뭐 그런 게임이에요. 공원 등급 왜 이렇게 많이 떨어지지? 저거 사람들이 실종돼서 그런가? 영화관 가격이 요즘 영화 가격이 15,000원인데 최저 15,000원일 텐데. 최저 15,000원. 그 가격에 보기엔 좀 많이 아깝습니다. 나라면 안 볼 겁니다. 이번에는 그 표가 하나 있어서 내가 간 거지. 만약에 사실 평소에 나 같았으면 그냥 이제 자기 혼자 보고 오라 그랬을 텐데. 쓰레기나 토사물도 없는데 자꾸 등급이 떨어지는 거는 실종 때문에 진짜 그런가 보네. 실종이 아니고는 지금 설명할 수가 없죠.
그리고 영화 표값에 비해서 그 왓챠 같은 고런 서비스의 가격이 상대적으로 안 비싸졌어. 그러니까 영화관에서 영화 한 편에 예를 들면 왓챠 한 달 결제도 안 되는데 왓챠가 한 달에 기본 계정이 한 8,000원쯤 할 텐데 싸잖아요. 영화관에 비해서 영화 한 편 값이 오히려 두 배쯤 되는데. 아니 왓챠에서 보기 싫어져 이제 유튜브나 구글 무비나 이제 그런 데서 본다 그래도 한 편에 이제 싸면 1,000원, 비싸면은 5,000원에서 15,000원 조금 가는데 그것도 사실 많이 비싸진 않죠. 왜냐하면 그거는 언제든 다시 볼 수 있으니까 뭐 어디서든 컴퓨터만 있으면. 그래서 영화관에서 볼만한 가치가 있나? 난 잘 모르겠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죽을 줄 모르기 때문이죠. 누가 죽고 싶어서 죽겠어요? 죽을 줄 모르다 죽겠지. 자, 고온 가치는 33만 달러고요. 영화관이 100만 원 이상 안 되냐는 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고온 가치는 33만 달러니까 이제 감가상각을 고려해도 아마도 그냥 이대로 10월까지 그대로 이제 10개월까지 있으면 깰 것 같고 기다리는 거죠. 기다려야지 이제. 그러니까 돈 생기면 이제 이거 풀어줍시다. 이제 사람들을 실종 시키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스팀에도 있을 거고요. 저는 패키지로 샀고요. 뭐 8주 이런 데 보시면 아마 다운받는 것도 있을 거예요. 아마 있긴 있겠지. 병신들이 형 뭐하냐 이제. 스팀에 롤러코스터 타이쿤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아마 나올 겁니다. 롤러코스터 타이쿤. 자, 이제 드디어 실종이 시부레. 이제 더 실종되진 않았을 겁니다. 더 실종되지 않을 거고. 무엇보다 등급이 왜 자꾸 떨어진지 모르겠네. 사람들 길을 잃어서 그런가? 내가 만든 길도 아닌데 이것 때문에 등급이 떨어진다는 건 좀 그러네요. 내가 만든 길 때문에 그렇게 되면 모를까.
뭐, 예, 열심히 합니다. 돈은 안 되는데 열심히 합니다. 자꾸 뭐가 수리가 안 됐다 그러는데. 3, 이게 몇 번? 9번? 자, 뭐, 누군가는 가겠지. 지금 등급이 많이 떨어져 있는데, 이건 아마도 수리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계속. 수리가 지연되니까 그런 것 같은데. 지금 와서 이거 저 뭐예요? 기술자들 동선을 다시 짜기도 좀 그렇고. 그러네. 그냥 방치해둘까? 먹는 것도 만들어주면 있죠. 지금 내가 아까 다 부사서 없을걸? 이런 거 있어요, 이런 거. 솜사탕, 팝콘, 뭐 이런 거 있잖아. 자, 고운 가치는 32만 달러 겨우 지금 넘어왔습니다. 이번 게임은 좀 많이 지저분하네요. 전반적으로 좀 지저분해요. 저렇게 3개 바퀴팅 돌리고 놀이공원요. 집 주변에 있어요? 자, 기술자들 정리 한번 합시다. 게임 시작할 때 내가 있었어야 되는데 그때 못했고, 기술자들 영역을 좀 재배치해 줘야겠습니다. 지금 계속 이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걸 보니 저도 화가 나고. 잠깐만, 얘들은 도대체 길이 어디로 이어져 있는 거야? 이렇게 돼야지 이쪽하고 연결되는 거지.
네, 들어가세요. 맛있게 드세요. 펭귄이 안녕하세요. 뭔가씩 떨어졌다. 3년 7월이고요. 아슬아슬 할 수 있겠다.
내 생각에 이러면 아마 다 전담하게 된 것 같아. 놀이기구들은 누군가는 전담하고 있겠지. 등급은 여전히 안 올라가고 있고요. 이런 걸 그 부쌌다가 새로 주면요, 공 가치가 좀 올라갑니다. 새 거니까, 감가상각이 없어진 거니까. 닌 이거 언제까지인데?
공 가치는 30만 달러 그죠? 감가상 가격에 따른 가격 하락이 좀 있네요. 자, 인구 좀 줄여주고요. 용현이는 휴가 언제까지니?
15일까지? 자, 감가상각이 감안돼서, 그러니까 이제 이게 해결됐죠. 해결돼서 31만 달러까지 올라갔죠. 아마 이것만 다시 지어주면 아마 32만 넘을 것 같아요. 일단 고온 가치는 32만 이상으로 올라왔고요. 마케팅 돌리고 고온 가치는 지금 33만 달러 넘었고요.
자, 3년 10월이고 10월 8일이네. 자, 고온 가치는 34만 달러고요. 34만 달러에서 정체 중이고. 감가상각 같은 게 없으면 좀 게임 편할 텐데. 다음부터는 요런 식의 놀이공원들은 그냥 다 부수고 처음에 내가 그냥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게 맞겠어요. 이렇게 하니까 괜히 엿만 먹네요. 10월 26일
야, 귀엽겠네. 자, 이번 임무는 끝났어. 이제 이번 임무는 옛 영화 세트장에 설립된 기존 테마파크를 운영하고 발전시키는 것입니다. 스톱모션 애니메이션 선구자들에게 헌정을 바칩니다. 최소한 32만 달러의 공원 가치를 갖춥니다. 세 번째 10월까지 달성하기. 자, 공원 가치 33만 7,384달러로 당신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이번엔 초코라고 하죠. 야, 이번엔 어려웠어. 다음부터 내가 이런 미션은 내가 무조건 그냥 다 부수고 내가 처음부터 시작한다. 이지라에서는 안 되겠다. 특히 그 놀이구 시승권 수입이 아니고 입장권 수입일 경우에는 더더욱 다 부수고 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자, 암흑시대 다음 시나리오는 암흑시대인데 요거는 1500명의 고객을 유치하는 건데요. 근데 공원 등급이 700 이하로 떨어지면 안 된다고 하네요. 시간 제한이 없네. 이건 아마 금방 깰 것 같은데. 이건 금방 깰 것 같아 내 생각에. 요 두 개는. 자, 요거 두 개는 이따 저녁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재방송은 유튜브에 달마시안TV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